제가 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막 바로 런던 컬리지 오브 패션 마스터 코스, 석사 코스에 들어갔거든요. 그랬더니 거기 와 있는 한 20명의 반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10명 정도는 이미 그 런던에서 대학교 4년제, 뭐 2년제, 3년제 다 나온 친구들이 와 있으니까 너무너무 세련된 거예요. 다 자기 개성도 막 진짜 막 미친 막 머리에다가 막 온갖 치장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난리인데 저는 치즈시타에서 감자값에 올라왔잖아요. 너무 주눅이 드는 거예요. 솔직한 얘기로. 솔직히 주머니에 돈이라도 많았으면 막 옷 팍팍 사고 그랬을 텐데 돈은 좀 공부하려면 아껴놔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패션도 더 잘 못, 쇼핑도 더 잘 못하겠고 이러니까 제 스스로가 반해서 너무 초라하게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. 나 약간 진짜 동양에서 올라와서 애들은 쟤는 누구니 막 이러고 있을 텐데 난 진짜 개성도 없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해서 제 전재산 중에 거의 한 3분의 1돈 되는 돈을 딱 꺼내가지고 캠던타운으로 갔어요. 첫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서 딱 그 다음에 캠던타운에 가서 저렇게 앞으로 판말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. 그래서 딱! 그래 일단 돈이 없다. 일단 내 자신감을 찾자. 이래서 이제 앞으로 판말을 하고 나타났더니 아 이제 애들이 쟤는 누구지? 막 이래서 막 귀여운 앞으로 이오니 막 이렇게 친구들이 불러줘 가면서 굉장히 앞으로 판말을 유명했었는데 우선 이건 정말 스스로의 얘기지만 자신감을 찾고 그리고 제가 약간 아, 내 스스로 너무 제 누구지 하는 것보다 내 개성을 좀 찾고 싶다라는 생각에 막 메이크업도 연구를 했어요. 그러다가 어느 날 그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간 그 격동기에 여성들의 사진이 담긴 사진첩을 보니까 그 언니들 그 메이크업이 장난 아닌 거예요. 눈화장을 하고 아래 다섯 발을 그리고 이거다 해가지고 지금 눈화장이랑 싹 다 바꾸고 새로운 언니로 재창성이 된 거예요. 그 후부터 지금까지는 제가 눈화장 한 번도 지고 나간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항상 딱 강렬한 저의 마스코트가 되었는데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아이덴티티를 찾으세요 라고 했다가 너무 이제 외모적으로만 머리 자른 거 막 스타일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합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저는 사실 그 외관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무조건 세게 보이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제 옷 하는 스타일이랑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스타일로 변신을 한 건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뭐 운이 좋게 다음 장이 안 가는 겁니다. 네, 직장을 구해서 막 앞으로 판매를 하고 막 눈화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제가 만든 옷을 입고 한국에서 가져왔던 포트폴리오를 막 지어 들고 그리고 어느 이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렇게 오히려 동양인인데도 주눅 들어 있지 않고 제가 만든 옷을 막 입고 막 그거 다 보여주는 게 굉장히 그 사장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. 그래서 사실 정말 운 좋게도 그래서 저는 이 회사 아직 감사하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취직이 안 됐으면 그때는 난 진짜 공부하고 먹고 복살 돈도 없어서 난 한국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 먹고 있었을 때 정말 몇 군데 두드렸던 회사에서 갑자기 취직이 됐는데 그것도 약간 신규 회사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그 여성복 다이렉터가 가장 높은 자리로 제가 취직이 돼서 또 한 번 좋은 자리 취직되니까 그래도 월급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영국의 학교 생활을 운영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 취직을 하게 됐던 것도 그 사람이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자기가 저 전에 한 40명 정도를 계속 뭐 외국 애들, 유럽 애들, 런던 애들 뭐 면접을 다 많이 봤는데 솔직히 영어도 조금 어눌한 뭔가 동양 애가 와가지고 자기가 만든 옷 입고 벗고 막 모티브를 펼치고 한 거에 되게 되게 감동받았대요. 그래서 취직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